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유,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굉장히 맑아요. 아주 파란 하늘에, 이렇게 파란 하늘에 구름이 하나 없어요. 아유, 비가 진짜 가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 아래쪽은, 밑에 지방은 많은 비 피해가 많았더라고요. 아유, 정말 무슨 이렇게 난리래요. 아주 가을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많이들 힘들어 하신답니다. 빨리 다들 잘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꽃밭에 또 나와봤는데 국화를 좀 데려고 왔어요. 그래서 국화 꽃좀 심느냐고. 근데 꽃이 어쩜 이렇게 봄에 피는 꽃보다 더 선명하고 꽃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에키네시아 지금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계속 올라오면서 이렇게 피어주는데 꽃이 진짜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확실히 찬바람 나니까 꽃들이 더 싱싱하고 꽃들이 잘 피어주는 것 같아요. 아우, 예뻐. 이거 측면국이 겹인 것 같아요. 이게 호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두 장씩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겹이네요. 요거 또 하나 주셔가지고, 요거 옆에 사장님이 요거 한번 심어보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호신 줄 알고, 이게 있다고 했더니, 이거는 겹이라고 주셨거든요. 근데 요것도 겹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심었어요. 지금 심고, 꽃과 눈맞춤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토종이 사장님이 준 건데, 겨울에 집에서 베란다에서 월동하고 꽃밭으로 나왔는데요. 올해는 이제 얘는 이제 월동 잘 되니까 여기 꽃밭에서 월동 시키면 될것 같아요. 아우, 램프위어 보세요. 엄청 많이 엄청 번질 것 같은데요. 우와,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냥. 요거는 이제 제가 구입해서 심은 거. 얘는 머리가 없네. 머리가 없어져 버렸네. 이렇게 꽃이 얘도 계속 피고 있어요. 근데 얘는 저거 아까 거보다 이게 꽃잎이 굉장히 길어요. 얘는 이렇게 꽃잎이 긴데, 얘는 꽃잎이 짧잖아요. 근데 얘가 더 고급져 보이는데요. 예쁘죠? 찬바람 나니까 흰색 대모르도 막 이렇게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유, 예쁘죠? 흰색.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화분에다 담아서 들어가든지 그럴까 봐요. 너무 예뻐서. 겨울 동안 이거를 데려가서 지킬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노지 월동이 안 되니까 조금 아쉽죠. 흰색 겹 대머루예요. 아우, 예뻐.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 데리고 왔어요. 요거는 가야 소고기인가? 가야 소고기라고 하는 것 같지? 요건 요런 색깔, 세 가지 색깔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심고. 이것도 그냥 소고기 아니라 가야 소고기더라고요. 지난번에 요거 하나 데려다 키웠잖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색깔별로 다 데리고 왔어요. 요 색깔, 또 요건 노란색. 근데 노란색인데 왜 삶은 색으로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노란색이 아닌가 봐요. 삶은 색인가 봐요. 이렇게 데려다가 심었어요. 얘랑 다 이렇게 다 같은 가야 소고기예요. 그래서 가야 소고기를 이렇게 컬러별로 데리고 왔답니다. 요것도 예쁘죠? 요렇게. 지금 요거는 3,000원이고, 요거는 4,000원씩 하더라고요. 아유, 예쁘죠? 봉숭아 또 피네? 꽃이 다 떨어졌는 줄 알았더니, 또 계속 또 피고, 또 씨도 맺히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냥. 아, 코스모스도 잘라냈더니, 계속 또 꽃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이제 내년에 여기 씨가 떨어지면 내년에 또요 자리에서 나겠죠? 아유, 은남소곡 보세요. 아주 그냥 요렇게 예쁘답니다. 요렇게 예쁘니 은남소곡 지금 예쁘른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심어보세요. 진짜 요거 안 심으면 후회해요. 요거 심어보세요. 아니, 얘 대나무 끈끈인가 걔 아니에요? 얘또 어디서 또 꽃이 피네요. 아, 얘 가을에도 또 꽃이 이렇게 피나 봐요. 끈끈이 대나무. 우리 집 상추 씨앗 올라오고 있네요. 나오는 데 나오고 안 나오는 데는 안 나오고 뭔 일이래요 이게? 모종을 또 옮겨야 되려나 봐요. 상추 씨앗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거 언제 자라서 언제 따먹는데요 이거?
배추는 아무래도 어렵겠어요. 지금 10개밖에 안 살았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이거 쪽파를 심었는데, 쪽파가 비가 오고 나니까 금방 올라오네요. 이렇게 쪽파 심었어요. 쪽파. 아이고, 무도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많이 자랐는데 자꾸 벌레가 먹고 있어요. 약을 안 쳐주니까 벌레가 아주 포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침꽃이랑 불뜰레아랑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너무 예쁜데요? 초코 코스모스는 이번 주 중에 많이 필 것 같아요. 초코 코스모스. 요게 좀 얼굴 크네. 아이고, 이거 다 잘라줘야 되겠다. 잘라줘야지. 붙들려야 이렇게 꽃 진 애들은 이렇게 부지런히. 어구, 나무를 잘라버렸네. 나무를 잘라버려가지고 붙들려야 나무를 잘라서 제가 삽목이 아주 잘 된다길래 한번 꽂아봤어요.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꽃줄기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예뻐. 너무 사랑스러운 붙들레야. 층꽃도 너무 예쁘다. 아주 그냥 이렇게 활짝 피니까. 과연 몇 층까지 올라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직 8층인데. 아직 8층인데. 진짜 예쁘죠? 국화꽃이 좀 피었을까 하고 왔는데, 아직 피는 애는 없어요. 우와, 얘 메리골드 왜 이렇게 키가 커요? 엄청 키가 크네. 아니, 키만 크지 말고 빨리 꽃을 좀 피라고. 웬일이야. 키만 물개처럼 컸네요. 아주 그냥. 아이고 예뻐. 국화. 여긴 핑크색. 아이고 예뻐. 지금은 이제 과꽃이 이렇게, 제가 국화라고 했나요? 과꽃이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네요. 오늘은 아주 아주 물기가 없으니까 아주 고개를 들고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유 예쁘죠, 갓꽃. 지금 한참 갓꽃 예쁠 때예요. 제가 낮에 올 수 있으면 와가지고 씨를 한번 받아 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이거 씨를 또 받아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란타나 계속 예쁘게 피고. 아이고 난리가 아니네 아주 그냥. 발렌타인 자스민도 어머나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잘 자라네요. 예. 클레마티스 꽃 좀 보여주렴. 여전히 예뻐요 아주 그냥. 여기 다할리아가 안 보인다. 오늘은 꽃이 안 보여요. 예, 막 잘라졌는데 이렇게 잘라졌는데 쟨 죽었다. 왜 난리가 아니네. 아유 늦게 피면서 아주 봉숭아가 어쩜 이렇게 예쁜지. 겹도 예쁘네 진짜. 옥상 레인보우님이 제가 이게 장미 봉숭아가 아니라서 조금 아쉽다 그랬더니 겹도 예뻐요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예쁘네요. 요거 꽃 피려고 한다. 얘가 그린 뭔데? 이름표가 없어졌네. 꽃 피려고 해요. 뭐야, 여전히 꽃 피는 배풍둥. 오늘도 여전히 보고 또 보고 매일 보여드렸던 꽃들 그래도 너무 예쁘잖아요. 예쁜 꽃들과 눈맞춤하고 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아우 정말 예쁘다. 미쳐 너무 예뻐서. 손님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쁘다.